그걸 기다려, 여자는 기다리잖아요, 그죠? 그걸 그럼요. 알면서도 말로 하는 거랑 안 하는 거. 네, 알면서도. 네. 그러니까. 그래도 오늘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. 오늘 맞지? 이제 난 시작하겠습니다. 좀 제가 먼저 말 꺼내기가 쑥스러운. 쑥스럽죠.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온지는 3년 된 것 같아요. 신랑한테 그 얘기 듣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. 내가 저 경상도를 해서 그런 건 잘 못하는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보 사랑해. 아유 징그러워. 아유 그렇게 말이야. 아유 어쩌다. 박선주 씨 노래 중에 근데 정말 작품이 좋은 것 같아요. 네. 진짜. 사람도 좋아요. 사람도 좋아. 정말. 나 그 딸 선물 준비하는데 계속 못 줘. 진짜? 애기 여름에 입을 집에서 입는 내복이에요. 아유 세상에. 아들이 아무것도 못 갖고 왔는데. 딸이요. 우와. 귀엽다. 정화 씨는 아이들이 커서 어떤 엄마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? 아무 얘기나 다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친구처럼. 전 지금도 굉장히 친구 같고 그냥 웃기고 재밌는 엄마예요. 나중에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. 동화책도 어떻게 읽어주고 그래요? 네? 동화책도 너무 재밌게 읽어주고요. 그러니까 저는. 배우니까. 네. 구연동화 하듯이? 제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특히 네. 공주 목소리 이런 거 되게 해요. 공주는 목소리가 되게 착해야 돼요. 네. 못된 언니들이나 새엄마는 목소리가 째지고 안 칼져요. 신데렐라! 나 이거 다 해놓고 그 청소까지 다 하지 뭐 못하겠니? 하고 얘기를 해요. 그럼 신데렐라 네 어머니 목소리 달라져야 돼요. 네, 약간 속삭이는데?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? 왕자님이다. 요술 할머니? 네. 신데렐라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. 제대로다. 제일 헷갈리는 게 잘 안 나오는 돼지 삼형제예요. 첫째 돼지, 둘째 돼지, 셋째 돼지를 헷갈리죠. 예, 근데 애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. 좀 전에 그 목소리 아니었는데. 아 너무 캐릭터가 많이 나오니까.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렇게 싹 그려져요. 바람은 그런데 막상 키우다 보면 그게 안 되고 제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게 또 생겨요. 근데 정화 씨도 딱 보면은 아이를 삶의 우선권을 딱. 예. 애기들한테 어린 슈퍼맘? 네. 작품보다는 아이들. 무조건. 예. 신랑분도 멋지게 봐주실 거예요. 그래, 아까 편지 봤잖아요. 야, 거기에 젖어 계시네. 이거 6개월은 갈 것 같은데 이 편지의 이 효력이. 한번 해보세요. 조금 잘못해도 그죠? 예, 그 편지 생각하면. 아 근데 나 사춘기. 네. 어떨까 모르겠어요. 사춘기 왔어요? 아기? 이제 아들이 네. 온 것 같은데 네. 잘 지나가고 있어요.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러나요? 뭐 기타 치고 이제 기타 잘 쳐요. 주로 네. 슈스케 나간다고 원선 넣고 뭐 이제 전화통에다가 막 예상전 네. 하고 뽑혔어 예. 또 뽑혔어 하고 진짜 은근히 잘하시네. 네? 예. 아니 몇만 명 뽑는 거예요. 예. 예. 근데 이 아이가 6학년 때 학교를 안 보냈어요. 홈스쿨링을 했어요. 네. 집에서. 왜 그랬냐면 네. 이제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가 점점 얼굴에 웃음이 없어지더라고요. 힘드니까 숙제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니까 유치원 때 그렇게 해맑았던 아이가 학교 1학년 때 들어가고 2학년, 3학년, 4학년 가면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표정이. 아 안타까운 일이야. 아 이러면 안 되겠다. 네. 우리가 사는 게 행복해지려고 네. 사는 건데 아이한테 벌써부터 이런 짐을 줘서 안 되겠다 하고 아내가 그만 다니자. 그래서 6학년 때 딱 그만둬버리고 1년 동안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집에서 누가 가르쳤어요? 아, 가르친 게 아니고 네. 걔는 개공부, 저는 재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옆에만 있어주면 돼, 옆에만.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어머니 댁 데려가서 농사 짓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아빠랑 수영 다니고 달라져요, 그러니까? 애가. 이렇게 됐던 얼굴이 네. 활짝 폈죠.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1년 동안 같이 보낸 시간이 걔한테는 인생이 있어서 끝만나고. 아이는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?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, 이해할 수 없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. 영어 학원 가야지. 수학 뭐 이거 학습지 해야지. 너무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아들이 이름이 정민인데 네. 그때가 아마 굉장히 커다란 어떤 이 방향성에 있어서의 전환되는 시기가 아니었나. 그대로 놔뒀으면 얘가 점점 더 자기 방으로 파고 들어가고 문 잠그는 아이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애가 이렇게 부모와도 훨씬 더 소통이 잘 되고 그런 아이를 그러면은
그 초등학교는 검정고시. 네, 검정고시. 검정고시. 네. 지금도 대안학교 다니는데 네. 중학교도 얼마 전에 검정고시 받고.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요. 맞아요.